안녕하세요. 오랜만에 이벤트 나눔 소식과 함께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됐어요. 제가 살아오는 동안 많은 일들을 겪으며 지나온 1년간이었어요. 혼자 되신 친정엄마 무릎 연골 재수술을 하시게 돼서 또 많이 분주하게 보낸 지난 시간이기도 했고요. 그동안 구독해 주시고 또 댓글 달아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그랬던 유튜브 친구분들께 흔하지만 저는 귀하게 귀둥이로 키우는 제라늄 나눔을 하려고 해요. 지금 위에 영상에서 보신 꽃들은 제가 돈 주고 산 것도 있지만 많은 또 꽃친구들이 저에게 선물을 주신 것들이기도 해요. 그래서 그 마음이 너무 고맙고 따뜻해서 저는 항상 귀둥이로 대접하면서 키우고 있는 거예요. 나눔을 하려고 하는 마음은 늘 간절하고 조급했지만 자꾸 다른 일들이 생겨서 이제서 하게 됐답니다. 저희 집은 3층 앞이 툭 튀어 있고 햇살이 길게 머무는 집이에요. 그래서 그런지 꽃들도 잘 피우고 또 전에 시골서 아버지께서 주셨던 알갱이 영양제 7~8알씩을 올려주면 꽃들이 제철을 만나 잘 피워주고 또 그러면서 구독자님들이 생각나서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. 사실 꽃은 그냥 이쁘게 피는 게 아니었어요. 전 새벽에 일어나면 우선 베란다부터 둘러보고 한낮에 물줄 아이들 빼놓고 마음을 좀 많이 나누어 주니까 꽃들도 제 마음에 화답을 하는 것 같아요. 사실 전에부터 나눔 계획은 많이 갖고 있었는데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자꾸 제 발목을 잡아서 이제서 하게 됐어요. 꽃은 제가 생각하니까 그 어떤 것이든 다 귀하고 이쁜 것 같아요. 저는 국민이 제라늄을 통해서 또 그리고 제일 처음 영상에 보였던 총체를 통해서 제가 제라늄을 알게 됐어요. 막내 여동생이 엄마를 갖다 주었던 꽃이 총체였거든요. 그 총체를 보고 다육이에서 갈아탔어요. 다육이도 물론 지금도 한쪽 켠에 있어요.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게 좁지만 길다랗고 그리고 환경이 좋은 축에 끼어서 다육이도 아직껏 잘 살아있고 또 제라늄들도 꽃을 이렇게 많이 피워주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꽃이 많이 보이는 이유는 제가 자리가 좁다 보니까 많이 다닥다닥 좀 붙여놨는데 또 통풍이 잘 되니까 특별히 다른 벌레나 뭐 이런 것 없이 다들 싱싱하게 잘 있어서 제가 틈나는 대로 조금씩 조금씩 삽목을 했었어요. 그래서 뿌리가 내렸고 또 사실 아주 크지는 않아요. 그래서 제가 나눔을 하면 한동안 잘 살펴보시고 물도 조금씩 주시고 정성 들여 보시다가 분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이 중에는 아이 뭐 그거 흔한 건데 뭐 아유 그건 너무 싼 건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었으면 좋겠어요. 왜냐하면 제가 온 마음을 다해서 키우는 것들이라서 저하고 똑같은 기쁜 마음으로 키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벤트를 진행하는 거니까 많이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그리고 언제나 감사드리고
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신 여러분들께 항상 감사드리고 이제 어지간하게 바쁜 일들은 좀 지나갔어요. 그래서 다시금 제가 베란다 가드닝에 마음을 쏟아보려고 합니다. 여러분, 밖에는 벚꽃이 흐드러지고 있어요. 벚꽃과 함께 여러분들도 행복한 아주 건강한 봄맞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번 영상에 당첨되신 분 발표하겠습니다. 감사드립니다.